요게 지금 뭔가 좀 궁금하시죠? 요거는요, 우리 윙바디 차량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팔레트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이제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랩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그러니까 적재물을 상차, 하차할 때는 지게차 작업을 하겠죠. 지게차 작업을 하다 보면은 랩핑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찢어지게 됩니다. 이제 파손이 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판을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화성에 있는, 로지스케어 이제 센터장입니다.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새로 여기 지금, 우리 운송 계약을 이제 체결이 돼서, 매주가 아닌 매일, 매일 보통 한 5대에서 10대 사이가 이제 오시게 되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이제 하판이 좀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갖다 놨고요. 혹시 또 분실 우려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 회사에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기업진과 그 다음에 뭐 택배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택배가 좀 많이 좀 부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는 또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새로운 또 업체가 또 선정이 돼서 또 계약이 또 됐고요. 그래서 수출 수입 관련된 이제 센터장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손목이 너무 멋지신데?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왔어요. 7톤수 이거 7톤. 아, 7톤이면은 7톤인데 지금 4개짜리 3,700이거든. 5개짜리 2톤 100이고. 여기 무거운 게 아니요. 무거운 걸 뒤로 하는 게 좋아요, 그쵸, 사장님. 그쵸. 네. 해야죠. 사장님 잠시만요. 좋아요. 아, 아들이 이거. 좀 중간에 빼도 괜찮잖아. 그렇죠. 1차가 끝난 거예요. 여기만.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다 됐죠? 뭐, 이한준 팀장님이 또 좀 디테일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함을 또, 기사님도 출신이고 하니까 애로점이 잘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저희가 좀 운행하는데 좀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저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배차팀 같은 경우에 뭐 서로 다 바쁘고 뭐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서로 뭐 짜증도 나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초보자 들은 잘 모르니까 현장을 뭐 또 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뭐 좀 짜증 나더라도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뭐 좀 더 원활하게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뭐 감사하죠, 저희야.